나 서호정 축구기자 생활 15년 월클들 참 많이 만났지. 지단, 호날두, 박지성, 해리 케인, 손흥민, 유느님, 소해, 대박이. 하지만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참을 수 없는 공복이었다. 월클 치즈우 먹는 따뜻한 식사 한 끼의 그 행복들. 한때 다들 축구기자 가장한 맛블로거 아니냐고 했다. 세상 뭐 있는가, 먹으려고 일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보려고 한다. 취재도 하고 밥도 먹는 서호정의 기자식당. 소림식당? 손짜장이야? 네, 아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요리해 주신 탕수육이 나왔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단계죠. 찍냐 붓냐 요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먹파입니다. 예. 저는 이제 부어서, 왜냐면 이제 부어 보면은 그 탕수육의 내공을 알 수가 있거든요. 부어도 완전히 눅눅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튀김의 어떤 그 결을 유지하는, 그게 진짜 그 탕수육 고수들의 그건데, 지금 또 저희 팀장님이 미리 시킨 이 볶음밥도 나와 있는데 잘 볶아졌고요. 탕수육 굳이 뺄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제가 눈에 확 들어온 게 요 국물. 이게 지금 짬뽕 국물이 아니라 약간 우동 국물인 것 같아요. 맑은 느낌이고, 일단 문경이라 그런지 야채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제가 볶음밥을 잠깐, 예, 밥 알만 한번 살짝 볼게요. 탕수육을 좀 이따 먹을 거라니까. 볶음밥이 기름에 이제 볶았는데 크게 느끼하지가 않고 밥알이 굉장히 잘 풀어지는 게, 예, 볶음밥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와중에 전화나 한번. 그게 나름 뭐 이게 축구 관련 미디어에서 나가는 컨텐츠인데 지금 축구 얘기 없고 너무 지금 먹부림이라서 요 문경 점촌과 인연이 있는 한 선수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저기 설명 안 하고 일단 먼저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강원에 있는 신광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 아시는 분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신광훈 선수가 점촌의 자랑, 점촌의 아들. 저희가 지금 점촌 터미널 옆에 있는 네. 서림식당이라는 중화요리 파는 지금 식당에 와 있어요. 아, 혹시 네. 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가본 적은 없고 네. 본 적은 있는데 한참 그 점촌에서 이제 활동하실 때 네. 주로 가던 데는 어딥니까? 주로 가던 데는 그 점촌 터미널 근처에 보면 남부떡볶이라고 있거든요. 남부떡볶이요? 올 시즌 앞두고 강원으로 이적을 택했는데 정말 네.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제가 독일 가서 수술도 했었고 여러모로 좀 몸 상태가 뭐 훈련도 많이 못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동계훈련부터 뭐 하루도 안 쉬고 지금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 몸 상태도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다른 어떤 스타가 한 명 등장했잖아요, 점촌 출신. 네네네, 등장했죠. 박지수 네, 선수. 가끔 뭐 인스타라든지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서로 남겨주고 있어요. 아, 어떤 그 점촌의 끈끈함. 그 전에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지수가 경기 끝나고 인사하러 왔길래 사실 누군지 몰랐는데 뭐 저 형 점촌 살아요, 뭐 집 네. 점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여봉훈이라고 광주에 있는 선수도 점촌
있더라고요. 아, 광주 여봉. 이제 포르투갈 뛰다 와 온 여봉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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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외로 점촌이 한국 축구의 황금 인맥이네요.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풍성하게 지금 예, 여기 와서 탕수육도 시키고 볶음밥도 시키고 지금 간짜장도 시키고 해서 맛있게 먹고 또 이 점촌 출신 축구인들 예, 신광훈, 박지수, 여봉훈 예,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 신광훈 선수와 열심히 점촌의 어떤 향토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이에 저희 지금 다 나왔습니다. 좀 다른 포인트가 검은깨가 면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부분 요거 좀 굉장히 독특한 것 같고 오이의 이 짙은 향 예. 저희가 이제 한번 비벼 봐야겠죠. 우리는 보통 간짜장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음식에서 표현하는 그거는 정확하게 건입니다. 마를 건 소스를 볶아서 좀 마르게 해서 먹는 짜장면이라는 뜻에 그래서 이제 건짜장이죠. 이게 간짜장. 어떻게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잘 아냐고 하면은 제 체형을 보세요. 먹는 만큼 알게 됩니다. 예. 간짜장 먹을 때 제일 많이 관심을 두는 게 이제 양파 맛인데 역시 중국 음식 맛의 한 5할은 양파에 달려 있는데 양파도 엄청 이 보세요 이거. 이제 손이 떨린다. 이 돼지고기 크기 보세요. 큼직하게. 예, 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제 목구녕으로 후루룩 아, 맛있는데 진짜 이거 6,000원짜리 맞아 이거 면을 이렇게 하시니까는 되게 소스가 잘 스며드네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거 다 제가 먹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간짜장 시켰고 탕수육 조금 먹을 거고 요거 저희 이제 같이 취재해온 저희 촬영팀이랑 같이 먹을 거니까 사실은 문경 점촌을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일부러 찾을 일들은 많이 없으실 거고 상주랑 같은 생활권이다. 그래서 상주로 원정 오실 때 한번 들르셔서 먹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냥 한번 좀 부을까요? 네. 저 다 부어먹혀도 돼요? 저 상관없어요. 통화를 위해 반반 아이고, 나왔네. 소정입니다. 아, 제 번호가 있으셨군요. 본인 소개를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북현대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점촌 터미널. 네, 엄청 자주 왔다 갔다 했고 또 뭐 네. 외박이나 뭐 외출 받았을 때도 항상 네. 점촌 터미널을 경유해가지고 항상 체육부대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희가 여기 터미널 바로 옆에 네네. 서림식당이라고 중국 음식 파는 데거든요. 간짜장이랑. 네네네. 네, 혹시 와보신 적은? 네, 저도 가봤어요. 아, 야, 여기 와봤어요? 네네네. 아, 바로 옆에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생각 외로 손짜장인데 엄청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때는 네. 유독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3년 전에 선행했잖아요. 이용 선수랑 그 당시 아, 이제 꼰지역구대 선수들이 바로 그 경기 예, 요 앞에서 뛰어가셔도 범인 잡으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아, 그 영상도 있길래 그래서 제가 매출이어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제 뭐 할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할머니께서 전음 잡으라 하셔가지고 그 건장한 네. 축구선수 7명이 뛰어가서 네. 거기 중국 식당이 또 맛있는 데가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사장님 계신데 눈치 없이 지금 사장님 지금 맛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 거기는 짜장면이 맛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약간 차돌박이 짬뽕이
저희가 이 코너가 꿀TV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서호정의 기자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취재하면서 뭐 맛집을 가기도 하고 조금 이제 확장해서 나중에는 꿀TV와 서호정의 기자식당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주세요. 네. 서호정과 서호정의 아이. 아, 서호정의 아이요? 꿀TV와 서호정의 기자식당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저는 이용 좋아요 인스타 항상 네. 저희 많이 누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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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호정의 기자식당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너무 비싸지 않은 대중적인 선수들도 좀 저렴해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당 한번 가보도록 하고 혹은 또 제가 취재 후에 들은 이런 서림식당 같은 보석 같은 식당들을 꿀TV 유튜브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은 거 마저 먹고 할게요. 안녕. 자. 잘 자는 꿀이었습니다. This is 오만이다. 꿀TV 삼행시 남기구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손 손흥민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